출력문 배웠으니까 이제 입력문 배워봅시다. 출력 함수, 프린트 함수 배웠으니까 입력 함수, 인풋 함수를 한번 배워볼게. 인풋. 뭐 설명이 구구절절하게 있는데 그냥 샘플 들어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플 들어와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린트 함수는 값을 출력하는 함수. 인풋 함수는 값을 입력받는 함수. 뭐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걸 한번 보죠. 프린트문은 이제 아실 거고. 아직 공유가 안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프린트문은 이제 아실 거고 인풋문 요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문장, 하여튼 어떤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출력하는 거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행하면 제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린트 문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please 어쩌고 나오고 input 창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hello라고 입력하면 입력된 그 값이 변수 A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input 창이 열려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을 반환 받아서 어떤 변수에 담으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담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전에 사실 A라는 변수가 있었죠. 그 변수 값이 여기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A라는 값에. 그래서 안 담으면 값을 입력받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input 값을 어디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인풋한 값이 예를 들면 1111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일은 다음 셀인데요. 파이썬의 인풋 함수는 예를 들면 숫자 10을 입력하면 입력된 값이 A에 들어갈 건데 그 값은 문자열이에요. int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풋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다. 여러분이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숫자 10이 아니고 문자열 10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예를 들면 다시요. 여러분이 hello를 입력하면 당연히 문자열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숫자를 1, 뭐 100을 입력하더라도 이건 숫자 100이 아니고요. 문자열 100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걸 보죠. 뭐죠? 아무 숫자나 입력하세요. 내가 10을 더할게요. 이런 거죠. 100을 입력해 볼까요? 그럼 110이 되죠. 10을 더한 값이 출력된다고요. 어떻게 하죠? 아, 입력받은 메시지를 int 함수로 쓰는군요. 아, int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값을 인티저로 바꿔주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실습을 해보면, 여기서 보죠. 예를 들면, 프린트하기를 인트 100을 하는데 인트가 문자열 100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숫자 100이 되죠. 다시요. 프린트하기를 아까 타입이라는 함수 배우셨죠? 타입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요. 타입이 문자열이죠. 그죠? 그런데 요 문자를 빼고 이렇게 하면 요 100이라는 게 int 타입이라고요. 그런데 요 문자열을 int로 바꿔주면 요놈의 타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int라는 함수는 문자열 100을 숫자 1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int가 찍히죠. 아, 이러면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나? 그쵸? 이렇게 해서 프린트 A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주석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A의 값이 int죠.
라는 말은 요놈의 타입이 int라고요. 그러니까 int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인티저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hi라는 문자열을 in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i라는 문자열은 숫자로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nt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인티저로 바꿔주는데 바꿀 수 있는 놈만 바꾼다고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된 문자열은 당연히 바꿔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자열은 안 바꿔준다고요. 이런 건 숫자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int라는 함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메시지를 int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줘야지 숫자끼리의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일단 지금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나가면서 계속 실습을 할 테니까. 다시 공유를 바꿔서. 넘어갑시다. 33쪽. 지금 제가 쭉 진도를 막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쓰일 거라서 지금 다 기억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억이 될 거예요. 연산자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똑같이 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만 쓰는 연산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연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있는데 나눗셈은 실수 나눗셈이에요. 그 나눗셈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나눗셈 두 개짜리는 정수 나눗셈이에요. 이 두 개 차이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누기 나누기라는 게 있다. 이놈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퍼센트 연산자도 있어요. 이놈은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덧셈, 뺄셈 다 있습니다.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우선순위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우선순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산자 말고도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연산자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다. 같다는 equal이 두 개입니다. 다르다는 느낌표 equal이 다르다예요. 그래서 요 놈들은 각각의 정의가 맞으면 true, 정의가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relational operator. 값들의 크기, 대소, 또는 같은지 여부, 관계를 보는 거니까 관계 연산자. 또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요 놈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소유나 자모니? 소유나 자모니?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보셨던 대입 연산자, 요 놈도 대입 연산자입니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equal이 하나 있으면 assignment, 대입. equal이 두 개 있으면 관계 연산자, 같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뭐 in이라는 연산자도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름만 기억해 주시고요. 사용할 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죠. 요 샘플 코드를 눌러서 들어가실 때마다 save a copy 꼭 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 연산자를 사용해 볼 겁니다. 연산자. 연산자를 사용할 거고요. 기본적인 덧셈 연산자 다들 아시죠? 요 두 개의 프린트문. 결과가 다르겠죠, 당연히. 3 더하기 4 빼기 5나 3 빼기 4 더하기 5 결과가 다르겠죠? 빼기나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빼기가 먼저 계산될까요? 더하기가 먼저 계산될까요?